오늘 제목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今天题目是应许的人们。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열다섯 나라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这个内容就是初代教的人马可柔的人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这时代相信神的人犹太人觉得很奇怪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굉장한 손해를 전제하고 가는 거죠. 所以去马可楼对他们来说很损害 뭐 손해 정도가 아니죠. 굉장한 불이익을 당해야 될 그런 걸 각오하고 찾아가는 거죠. 他们决定他们来到不以义没有关系 예,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열다섯 나라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거기 애굽까지 그 이스라엘 에루살렘까지 온다. 이것은 굉장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那个时候，十五个国家的人来到马可楼，就是他们有经济的人。 뭐 우리도 옛날에는 해외 여행 거의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以前我们也一样吧，我们去外国也不容易。 뭐 간혹 사업하는 돈 많은 사람들만 해외를 갈 정도였지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했죠. 有钱的人去，可是我们的一般人不能去。 이때 바로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경제력 있지 않고는 거의 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那时候没有经济的人不能去。 예, 그분들은 나름 세상에서 성공을 그 한 사람들이고 뭔가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성공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他们已经是个成功的人或者有很多钱的人。 근데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찾아갔다.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那他们去马可楼这是很大的事情。 예, 여기 보면 열다섯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실은 완전 불신자라기보다는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来自十五个人都是分散的人。 그럼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죠? 为什么他们来耶路撒冷? 예, 이들이 여기 보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가는 곳 기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他们为了遵守无神节。 원래 유월절은요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때입니다. 原来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면 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거죠. 分散在全世界的人来到马可楼为了遵守犹太节。 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 복음이 이해된 사람들이 이곳에 온 겁니다. 其中有理解福音的人来到这里。 그냥 이들이 놀러 온 게 아니에요. 不是他们为了玩 예, 심심해서 한번 가보자 하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我们很无聊，我们去吧，不是。 굉장한 결단을 하고 이곳에 온 것이죠. 他们已经决心的去了。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언약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所以我们可以叫他们是应许的人们。 자, 그러면 이 언약의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应许的人们都几个特征。 자, 우리가 언약을 안다. 이건 무슨 얘기죠? 知道应许是什么的意思？什么意思？ 언약을 안단 말이 뭡니까? 知道应许是什么？ 인생의 그 근본 문제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他们知道人生的根本问题。 그리고 그 해답을 안다는 얘기고요. 他们知道答案。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他们能理解对神的计划，对我的。 쉽게 말하면 이 복음 운동이 이해된 사람을 우리는 언약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他们就是知道神的计划的人。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만 가지고는 언약을 아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我们不能说只能知道福音，理解福音的人。 예, 언약을 안다 이 말은 복음과 복음 운동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知道应许的人都是理解福音运动的人。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뭐냐, 다른 세계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第一个是他们知道别的世界的人。 오늘 오전에 그 다른 세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我上午讲过 사단의 나라, 世界, 하나님의 나라.
神的国还有撒旦的国 이게 다른 세계를 안다는 겁니다. 这就是他们知道别的世界。 자,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세계를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知道撒旦的国的意思是什么? 이 땅에 오는 재앙이 뭔지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知道世界上的问题。 우리가 뭐 하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我们常常定界，可是不能理解。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이 드라마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요. 其实我们不能理解信仰生活，所以不能。 여러분 이게 다른 세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뭐 굉장하게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知道别的世界就是很大的事。 그 다른 세계를 알고 그 다른 세계의 그 비밀을 안다는 거잖아요. 知道别的世界还有理解奥秘是很大。 자, 이런 사람은 그 문제가 오면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这样的人不是来到问题的时候不是就 고난이 오면 고난 자체를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他们不是就决定 困难. 왜냐면 다른 세계를 아니까요. 因为他们知道别的世界。 문제의 본질을 알고 그 다음에 고난의 그 근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他们知道问题的本质还有困难的原因。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뭔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他们都能知道使徒行传1:3-8节。 아,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为什么只有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지? 为什么只有神的国？왜 오직 성령의 역사인지? 为什么只有圣灵充满？ 이게 다른 세계가 이해가 안 되면요, 예, 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란 말이 이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들립니다. 如果不知道别的世界的人都不能明白。 그래서 이 메시지 들을 때 복음의 사람은 이런 메시지에 충격을 받고요. 후인的人都冲击, 종교적인 사람들은 현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충격을 받아요. 예를 들면 다른 세계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거든요. 知道别的世界的人对他们来说这是很大的事情. 근데 종교인들은 그렇게 안 들립니다. 可是宗教的人不是这样. 아, 뭐 사랑하라, 참으라. 그 다음에 막 너를 노력해라 이런 말할 때는 되게 이게 잘 들려요. 你们爱吧，你们忍受吧。听这句话的时候，他们很冲击。 왜냐하면 그건 다른 세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아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这不是别的世界，这是我们已经知道的。 그래서 메시지 들을 때 반응을 보면 아, 이 사람이 다른 세계를 이해한 사람인지 다른 세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인지가 구분돼요. 所以我们能分别，他看什么时候反应。 저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막 그, 이, 현실적인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졸음 와요. 재미도 없고, 아우, 저거 얘기 뭐 백날 들어봐야 뻔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건 나한테 반응이 없더라고요. 我没什么反应，没什么意思。 근데 복음에 관련 얘기를 들으면 난 눈이 촥 떠지더라고요. 可是我听福音，关于福音的事情的话，我很。 그렇다면 똑같아요. 이 반대가 돼요. 反过来也一样。 복음을 들을 때 졸립다. 그 곤란한 거지요. 听福音的时候很无聊的吧。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못 듣습니다. 所以宗教的人不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가끔 들리는 분들 있죠. 我路上。 예, 하나도 기대 안 합니다. 我路上的人我没有期待。 왜냐? 为什么? 들으면 들을수록 못 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我觉得他们听不懂。 답답할 겁니다. 他们 맨날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만 하네. 为什么他常常说？ 하나님 나라 그 얘기만 하네. 为什么神的国？ 아, 힘들어라. 很忍不住。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몇 주 왔다가 안 오죠. 所以他们大概几个星期以后。 이걸 옛날에 이거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지나가다 들리면 막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올 텐데 다음 주도 와야 될 텐데 막 그런 생각 되기만 했거든. 이 지금은 안 합니다. 예. 以前我很期待他们来吧，可是我现在못 들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我觉得他们听不懂。 실제로 여러분 일반 교회 가서 메시지 들어보세요. 어떤가? 你们去别的教会吧。
처음에야 이게 내가 왔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거기를 계속 다니라고 하면 못 다닐 겁니다. 이 메시지가 안 들려가지고. 一开始很有意思，可是过极段时间你们听不，没什么意思。 이게 똑같아요. 이 다른 세계를 봐야 메시지도 들리는 거예요. 看别的世界，那我们理解福音。 예수님이 다른 세계 메시지를 하니까 그때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요 계속 그거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说别的世界的时候犹太人巴利塞人 도저히 그들은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만 하면 미치겠는 거야. 너무 이상해가지고. 他们根本忍不住，因为他们听不懂。 이미 성경에 그 다른 세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已经圣经里面都有他们的反应不一样。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고 은혜된다.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所以我们能理解福音的内容，这是很祝福，很就是祝福。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복음이 이해되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놀라워요. 理解福音就是很吃惊的事。 그러니까 저도 나한테 나도 나한테 가끔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有的时候我也很吃惊。 아, 내가 옛날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 들어요, 저도. 我觉得，不，现比现在不一样。 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세계가 이해된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냐? 영적인 행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理解别的世界的人，他们很关心对于属灵的世界。 그래서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他们很关心对于属灵的祷告。 기도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祷告很重要。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이들은 누가 하라하라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 세계를 아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他们真的知道福音，所以很想祷告。 자, 그러는 중에 그런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那时候他们见面更交流的人。 그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만납니다. 人们都一样，跟我差不多的人。 내가 굉장히 육신적이다. 육신적인 사람 만나요. 我很肉身的话，那我跟见面肉身的人。 내가 굉장히 야망이다. 야망 있다. 야망 있는 사람 만나요. 如果我很有愿望的话，我跟一样的人。 그렇죠. 내가 굉장히 야비하다. 야비한 사람 만납니다. 如果我很不好，那我见。 근데 내가 굉장히 영적이다. 영적인 사람 만납니다. 如果我是很真正 관심 슈링. 왜냐면 그래야 이게 통할 것 이게 재밌거든요. 所以很亲密. 그러다 보니까 만남도 바뀌더라고요. 所以变了面对.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我高中的时候很亲密的朋友一个朋友. 매일 붙어 다니고 매일 같이 밥 먹고 학교도 거의 떨어져 사는데 다 다른데 꼭 같이 모여서 학교 가고 그렇게 친했어요. 我跟朋友一起去吃饭或者去吃玩每天都 학교 끝나면 집 그 친구들끼리 돌아가면 잤어요. 이 집 자주 저 집 자고 그러고 학교 다닐 때니까. 下课后我去他家睡觉了，然后去回家。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이고 쟤는 그냥 다른 집 가 살아야지 우리 집에 살 것 같지 않다고 너무 이렇게 친구들하고만 돌아다녔어요. 所以我爸爸妈妈说你要去他家吧。 대학 갈 때 우리 그랬거든요. 우리 막 꼭 5년에 한 번씩 늘 만나자 막. 보원 결의. 我上大学的时候，我们一起去一直玩吧。可是 인천에 우리 저기 메가다 장군 그 동상 앞에서 5년에 한 번씩 매일 만나자 막 그랬어요. 我们每5年在仁川的一个东乡，我们一起见吧。 보고 말고 나서 아무도 안 나갔어요. 知道福音以后，我们根本 전에 한번 나가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너무 안 통해. 我现在不能交流。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真的没有意思。 야, 그 친구가 나 때문에 막 호텔 잡아주고 다 했는데 잊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 아, 너무 안 통해서. 他为了我约定酒店，可是 이게 원래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我们都见交流的人。 자, 다른 세계를 봐야 돼요. 我们一定要看别的城。 그 여러분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你们都是别的世界的人。 그래서 만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所以我们看他的朋友的话，我们知道他是谁。 만나가지고 막 제하고 나오고 너무 잘 통했는데 그 사람을 딱 보면 아, 이 사람 수준이 어떻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看他的朋友的时候，我们已经知道他的水平。 두 번째는 다른 치유입니다. 다른 치유예요. 第二个就是别的，医治。
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세계의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应许的人他们能做到别的医治。 자, 우리가 그 사도행전 누가 썼죠? 我们使徒行传还有 그 누가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누가写的。 그렇죠? 누가는 원래 의사였잖아요. 누가就是医生。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이렇게 그 베드로 요한이 한 거를 아주 잘 기록해 놨어요. 他很真正的写到圣殿里面的一个人。 그 의사니까 그 치유 과정이 굉장히 신비하니까 자세히 봤겠죠. 他是医生，所以他很细细的看他的过程。 야, 저 베드로 요한이 저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과의 관계, 그 일어난 사건들을 딱 기록하면서요. 야, 이거는 완전 다른 세계의 치유를 하고 있는 거구나. 요걸 알게 된 거죠. 他看医治的过程中，他知道，他是他们都是别的世界的人。 그거를 데오빌로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所以他很仔仔细细的讲过。 이 데오빌로가 이거를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뭐 이거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데오빌로听到这样的信息的时候，他很吃惊。 한 사람이 그냥 앉은뱅이가 일어났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 사람의 운명 전체를 다 바꿔버리는 치유구나 이렇게 본 거죠. 不是说只是一个人很起起来，这是很别的世界的人。 또 하나는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 전하면서 사마리아를 바꾼 이야기를 또 기록해놨어요. 他写了腓力去빌립보的时候的事情。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이것을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他们鬼很脏的鬼的时候，他们医治的过程。 데오빌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데오빌로知道他们是谁。 그 사람은 자기가 다 통치하는 지역이니까요. 因为他통治这个部分。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독특하게 행동하는지 그것 다 알고 있었거든요. 他已经知道撒玛利亚人为什么做的都是很特别。 아, 저게 영적 문제라는 거구나를 누가를 통해서 듣게 된 거지. 通过卢卡，他们知道，这是都是属灵问题。 여기 보면은 이 누가가 어떤 그 점술, 무속, 우상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기록해 놔요. 他很细心的写出来。 이거는 일반 의사들이 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这不是一般医生管理的事。 완전 다른 영역의 세계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这是完全不同的世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죠? 偶像是什么? 하나님 아닌 대상을 통해서 내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不是山，都是别的东西。 무속 점술, 나 귀신의 힘으로 어떻게 내 인생의 답을 바꿔보려고, 인생의 문제를 바꿔보려고 하는 게 다 점술 우상이죠. 通过我想决定解决我的问题都是偶像。 그런데 이 점술, 무속, 우상의 결과가 뭐냐면 인간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더 안 좋게 만드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상就是 更严重. 이거를 치유하는 거 부분을 누가가 아주 잘 기록해놨죠. 医治这个部分的时候 누가很细心的写. 제가 볼 땐 데오빌로가요 이걸 딱 읽으면서 야 이게 다른 치유의 세계가 있구나 이거를 알았을 겁니다. 我觉得德奥比罗看这篇文章的时候，他知道啊，这有别的世界。 지금 요즘 이 목사님 계속 그런 얘기하거든요. 치유라는 얘기를 참 많이 써요. 最近李牧师常常说医治。 여러분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들 있죠. 你们身边有问题的人吧。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문제 있는 사람 주변에 있을 겁니다. 他们的家庭或者他们的学习都有问题。 다른 치유의 눈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 못 도와줘요. 没有别的医治的方式的话，我们不能治不了。 사실은요 그들에게 딱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확한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我们应该要传道。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게 나한테 이게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합시다. 如果来了有很多问题的人的话 뭐,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우울증, 무슨 증이 찾아올 수 있겠죠. 经济人际关系或者抑郁症等的问题的话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한테 상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한번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他们有很多事情뭐来到的时候 제가 보기에는 상담보다는
푸념하듯이 이렇게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我觉得这是比呃商谈更多的事情.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상담할 목적으로 오지만 여러분은 아마 그냥 뭐 이렇게 밥 먹다가 뭐 이렇게 차 한잔 마시다가 하는 얘기는 대부분이 푸념일 겁니다. 나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我的话，他们来目的是要商谈，可是你们的话只是要聊天。 그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那是什么？你们要说什么？ 아, 됐어, 그만해. 이럽니까? 算了吧，你们。 아, 듣기 싫어. 我不想听。 야, 저기 상담하는 데 가봐. 啊，你们只是劝。 야, 저 병원 찾아가. 이럽니까? 你去医生吧，啊，医院。 뭔가 여러분들 얘기는 해주겠죠. 你们说什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你们要说什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很重要。 다른 치유를 이해해야 대화가 될 거예요. 知道别的世界，那我们能理解。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我们一定要做。 근데 보통은 그거를 그때 아마 생각 안 날 거려. 可是那时候我们不知道。 물론 생각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有些人想起来，可是很多人想不起来。 그냥 이럴 겁니다. 아이고, 참다, 딱하다, 안 됐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보통 이러고 말 겁니다. 一般人常常这样想，很可怜。 다른 치유로 접근해야 돼요. 我们应该要做别的医治。 상대방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요, 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이건 복음이면 되는데 이렇게. 他们明白不明白？我们应该要做传道。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你们有这样的想法吗？ 그래야 언약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我们是这样的人，是应许的人们。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게요. 我更细细的说。 난 언약의 사람이야. 뭐 난 예수 그리스도 알고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我是应许的人们，或者我是神的儿女。 근데 정작 현장에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아 힘든 거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얘기했을 때 전혀 영적으로 답을 못 주겠다. 그럼 내가 언약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언약의 사람이라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可是我去现场的时候，我只是想，我不能相谈的话，这是我知道别的。 베드로 요한이 처음에는 그냥 봤어요. 앉은 병이를 그냥 이렇게 그냥 아유 저 불쌍한 사람 그냥 봤다니까요. 베드로 요한 看他的时候，只是想啊，他是什么？ 근데 어느 날 다시 본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딱 본 거잖아요. 有一天他们知道啊，他要有福音。 다른 치유를 발견한 겁니다. 他们发现别的医治。 이게 여러분 눈에 이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所以我们应该要发现这个部分。 그래야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这是真正的应许的人。 자, 오늘 이후부터는 그렇게 볼 수 있으시겠죠? 你们从今天以后可以吗? 옆 사람한테 서로 얘기합시다. 우리 이제 언약의 눈으로 봅시다. 我们跟别的人说吧。 복음의 눈으로 봅시다. 我们一起看福音的眼睛。 자칫 잘못하면요, 이거 진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시험 들어 있는 분한테 중직자를 가서 팀사에 가라고 보내는데 그것 굉장히 그것 신경 많이 쓰입니다. 有的牧师跟别的人，你们去他一起팀사역吧。 팀사역 가라고 보내가지고 팀사역 당하고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那时候他们跟反过来他被팀사역。 부부 문제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금 막 갈등하고 있는 분한테 가서 좀 힘주고 오라고 딱 갔더니 같이 앉아가지고 남편 욕하고 앉아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他有复印的问题的时候跟他一起骂。 다른 치유를 하는 눈이 안 보이면 그 현장의 문제에 내가 빠져들어 버려요. 没有医治别的医治的人的话一起落问题。 자, 세 번째는 다른 힘입니다. 第三个是别的能力。 실제로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돼요. 你们一定要有别的能力。 아, 힘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没有力量的话，我们都不做不了。 사실은요, 힘이 없죠. 기도도 안 돼요. 没有力量的话，我们不能祷告。 사실 힘이 없으면요, 예배도 못 드려요. 没有力量的话，我们不能做礼拜。 솔직히 예배 드리는 게요, 그 힘이 있어야 드려요. 其实有力量，我们能做礼拜。 그 제가 딱 보면 아 저분은 힘이 없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我知道一看你们就知道예배 한 시간을 드리는 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没有力量的人, 很多. 이거는 다른 힘입니다. 这就是别的力量. 아, 육신적으로는 무거운 짐도 막 팍팍 옮기고 막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아무런 힘을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요 한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虽然他有肉身有力量可是做不了礼拜的话他没有属灵的力量.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요. 그게 아, 얘는요 밥도 세 그릇씩 먹고 뭐 얘는 뭐 힘도 세고요. 뭐 헬스장도. 근데 예배 시간 되면 졸고 있잖아요. 그건 힘이 없다는 겁니다. 你们的孩子如果做礼拜的时候很困的话他其实很 육신의 힘은 넘쳐나는데 영적인 힘은 고갈된 거예요. 属灵的力量很多可是属灵的力量没有.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막 왜 힘 없습니까? 이렇게 야단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这不是我们骂是个方法. 옛날에는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왜 저렇게 힘이 없어서 좋을까? 아니 옛날에는 아, 왜 이렇게 좋을까? 그런데 지금은 아, 힘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以前我觉得为什么他每天困，可是我觉得啊，他没有力气. 그러니까 기도할 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所以他没有祷告的力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떠들 힘도 있고 막 놀 힘도 있지만 기도할 힘은 없다니까. 你们有聊天的或者玩的力气，可是祷告的力气没有. 우리 렘넌트도 보세요. 어제 밤 2시 3시간 막 놀지 라면 먹고. 아, 昨天两三的时间你们每天一起玩了. 근데 그 시간까지 우리 기도하고 뭐 하자고면요. 5분도 못 있어요. 如果到了那个时候我们一起祷告的话, 그게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 这就是属灵的力. 육신의 힘은 넘쳐나는데 영적인 힘은 약한 거예요. 你们有肉身的力量，可是属灵的力量不够. 우리가 그거 저 지식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知识的力量也一样. 지식의 힘이 없으면요 그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못 들어요. 그게 막 딸려가지고. 没有知识的力量的话，我们听不懂知识的问题. 예를 들면 수학 공식 누가 막 설명해 보세요. 내 그쪽에 힘이 딸리는 사람은 못 들어요. 막 피곤해가지고 뭔 얘기야 이러고. 比如说我听不懂啊. 关于数学的话, 철학적인 이야기 모른다. 그쪽에 힘이 딸리기 때문에 그 철학 이야기도 안 들려요. 我们听不懂哲学的问题. 똑같은 겁니다. 이게 힘이 없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고. 没有力量的我们做不到祷告. 그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른 걸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我们没有别的祷告.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내가 힘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사실 根本的问题就是我们根本不知道我没有我们不知道. 여러분 영적 힘을 회복하는 첫 번째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내 영적 힘이 없구나를 인정하는 때부터입니다. 恢复属灵的力量的第一个是知道. 근데 영적 힘이 없는데도 내가 영적 힘이 없는 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他没有属灵的力量可是他不知道我有没有属灵的力量的话那他不能.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안 할 거니까. 그 기도가 시작되는 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开始祷告就是意志的开始.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 드릴 힘도 없어. 근데 막 난 세계 보고 막 2, 3, 7 나라 치유. 그거 얘기 한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왜냐면 힘이 없는데. 한 발도 뛸 힘이 없는 사람이 아, 나는 100m 뛰고 싶어요. 난 400m 뛰고 싶어요. 아니 걸을 힘도 없는데 무슨 400m 100m 뛰겠습니까? 그거는 생각이 그렇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我如果做不到祷告或者做礼拜的话那我怎么可能做世界福音王. 뭐부터 해야 되죠? 나从什么 하나님 내가 나开始. 이제 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神给我 抛弃的力量吧. 그래서 오직 기도에 힘썼던 이유가 거기서 所以他们为什么集中祷告的理由是这个. 성령 충만이란 말 자체가 힘을 얻는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성령 충만的意思就是这个. 그래서 유 목사는 이런 얘기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야 된다고요. 李牧师说我们到属灵充啊圣灵充满. 내 영적 상태를 내가 모르는데 의사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알아야 도와주잖아요. 如果我不知道原因是什么，那医生也救不了. 그래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所以我们应该要做圣灵充满，为了圣灵充满无力.
특히 막 그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은요,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집에서 그 기도부터 하고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特别是做不能祷告做礼拜的人你们应该要做祷告为了圣灵充满 자, 그 힘이 있어야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문제가 와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돌이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有力量的人要变的 위기가 왔을 때, 그죠? 예루살렘에 막 그 스테반의 일로 핍박이 왔을 때 중직자들은 어떻게 했냐? 그때 그들이 안디옥계로 세우는 힘이 있었어요. 위기와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큰 힘을 낼 수 있죠. 来到危机的人那时候他们更力量的做到. 뭐 야고보가 막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힘, 그 힘이 그때 있었습니다. 야고보还有比利去监狱的时候他们更集中祷告. 마지막에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의 힘까지 있었습니다. 他们最后有派宣教士的应许.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게 왜 힘인지 아세요? 你们知道吗？派宣教士是为什么有？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만 믿고 가세요 했는데 보낸 사람들이 하나도 그 다음에 안 도와줘. 그리고 그 선교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속해서 도울 힘이 있다는 거예요. 派宣教士我们有力气持续的帮助他.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선교사를 5인 1조로 파송한다는 것은 이들이 지속해서 도울 힘이 준비돼 있었다 이런 얘기죠. 所以我们能知道初代教的人他们有力量. 자,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뭐냐? 기도가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非常重要的祷告就是 여러분,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要开始祷告. 사실 우리가 기도를 사실 거창한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有的时候我们觉得非常大的祷告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옛날에 이런 기도 있었잖아요. 주님 저 잘 아시죠? 뭐 이런 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 주님 已经知道吧. 가만히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뭐 굳이 내가 말을 다 안 해도 아시죠? 저 입장 그 뭐 이런 얘기잖아요. 我不说话他已经知道.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가 시작될 수 있어야 됩니다. 其实我们应该要做开始祷告.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배경은 천군 천사가 활동한다는 거죠. 祷告的时候我们的天使活动.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我们应该要记住三个. 갈보리산의 언약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갈보리산的问题.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我已经都做到了. 어떤 것도 내 앞에 장애물이 없다. 이 말인 것 같은 거예요. 什么都没有问题. 이제 절대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말이죠. 绝对不可能没有. 아니 주님이 다 해결했는데 뭐 절대 불가능이 있겠어요? 주已经做到，那我要做没有. 절대 가능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죠. 我的面前有绝对可能.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앞에 절대 가능이 놓여 있다는 얘기 생각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你们想起绝对可能的时候，有幸很幸福吗?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 인생에 절대 가능이 펼쳐졌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我的人生中有绝对可能的话. 주님이 그러잖아요. 다 이뤘다. 그리고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절대 가능이 내 옆에 열렸다는 거잖아요. 我都完成了，这就是我的面前都有可能. 두 번째는 감람산의 언약이 내 앞에 펼쳐진 겁니다. 第二个是我迦南山的应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这就是成为神的国.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成为神的国的意思是生我在一起. 그럼 마가다라빵의 언약이 이제 펼쳐진다는 거죠. 然后马可罗的应许. 사실 마가다라빵의 언약의 핵심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马可罗的应许的最重要的是世界福音化. 마가다라빵에서 마지막 준 메시지가요 마가다라빵 이후의 모든 역사의 시작이니까 사도행전이 시작된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준 거잖아요. 마커로의最后的话语就是《使徒行传》1章8节.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아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사람들이구나. 我们都是已经开始世界福音化的人. 저는 이런 생각 혼자 해봐요. 我一个人想.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운동 하잖아요. 오직 예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봐요. 我们现在已经做运动，我觉得我的未来是什么？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사실은 유일한 응답, 유일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운동. 这就是唯一的运动。 그런 여러분 자부심 있나요? 교회들은 많죠. 건물도 아름다운 건물 많고 대단한 건물 많은데요. 그걸 볼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야,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왜냐면 건물이 별거 아니라는 걸 내가 느낀 것이 이탈리아 가서 내가 알았어요. 사실 건물이 不重要我去意大利的时候我们才知道 이탈리아 가가지고 내가 바티칸 성당을 본 순간, 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도 아니구나. 그 규모가. 我去看意大利的时候我看他们的规模的时候我觉得韩国的监狱不太大 제가요, 바울 대성당 가서 보고 입이 딱 벌어졌어요. 我去保尔大圣殿的时候我很吃惊 나중에 한번 우리 여러분 같이 가볼 기회 있으면 좋겠어요. 이탈리아는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로마, 특히 로마. 我后来希望跟你们一起去罗马 교회 안에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기둥이. 教会里有很多 이 기둥이 내가 기억나기로는요, 이 기둥이 양쪽에 50개씩 있었던가 기억나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기둥이 쫙 있어요. 그 양쪽으로 기둥이. 教里两边都很多大概50个的 근데 기둥 하나 크기가 남자 3명이 이렇게 해야 붙더라고 손이. 这个很大的 그런 기둥이 성당 안에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 성전很多 높이는 한 10m 정도 되는 게 高至很高 근데 그게 바울 대성당이래요. 这就是保尔大圣殿 그러니까 그 첫 들어가는 입구에서 끝이 잘 안 보여. 所以我一看就不知道 무슨 건물 이렇게 전환나. 怎么可能这么大 근데 거기서 메시지가 안 되겠더라고. 왜 스피커도 옛날에 없을 테고 어떻게 저 앞에서 미사를 하면 저쪽 뒤까지 들렸을까 이 생각이 나요. 我觉得可是我们做不了话语因为很大所以听不见 그러니까 아, 성당이 그 똑같이 그 같이 따라하잖아요. 뭐 일어나세요 그러면 다 일어나세요 하고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그 저 뒤에 있는 사람도 그거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메시지가 없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냥 형식밖에는 없겠구나라는 거 알겠는 거예요. 我那时候才明白为什么你们一起想起吧为什么一起做吧因为那个时候我们 그런데 그런 성당이 있는데 텅텅 비어 있잖아요 지금. 可是这样很大的圣殿没有人. 그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깃발 들고 관광객들만 있잖아요 와서 이렇게 보느라고. 这里有很多韩国人中国人英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지금. 그 다 그거는 그냥 그 관광으로 해서 돈 벌고 있잖아요. 只是为了 관광. 뭘 얘기하려는 거죠? 我要做什么?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전도 운동은요. 이게 유일한 거예요. 그런 건물들 아무리 많이 세워놔도 나중에 가면 다 그냥 박물관이 되고 마는 거예요. 这样的监狱只是一个博物馆. 뭐가 남아야 되죠? 복음이 남아야 돼요. 那要生什么？要福音.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 운동은요 유일한 겁니다. 所以我们的福音运动是唯一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이게 세계로 움직이는 운동이 되지 않겠어요? 所以看起来我们只有几个人，可是这是很大的运动。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야, 우리는 이거 대단한 운동의 흐름 속에 있구나. 你们一定要想，我们现在很大的运动里。 아무도 모르는 진짜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있는 이 길을 우리는 지금 답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很多人都。 看不起我们,可是我们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你们应该要有自信. 그러니까 이 자부심 없어가지고 뭐 말씀 운동 이거 하는 거죠. 대충 그냥 뭐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로 생각한다. 내가 볼 때는요 고화를 땅에 묻은 사람이에요. 땅에 묻은 사람. 如果你们不知道自信没有自知心的话你们宝贵在土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화를 줬는데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사람하고 비슷하면 안 되잖아요. 神已经给我们宝贵，可能我们不知道的话。 이걸 우리가 딱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我们应该要使用。 한번 이 언약을 잡고 가는 이 언약의 축복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你们确认一下，这是很大的祝福。 우리 후대들이 이걸 알면
끝난 겁니다, 사실. 如果后代人知道的话，就完了。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祷告。 하나님 감사합니다. 神感谢你。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应许的人们。 세상이 모르는 다른 세계를 우리는 알고. 我们已经知道别的世界。 세상이 모르는 다른 치유를 알고. 我们已经知道别的医治。 세상이 모르는 다른 힘을 가진 축복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我们把握别的能力的人。 우리 후대들이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让我们的后代知道这个。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세계를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唯有创造的意思祝福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耶稣的名祷告，阿门。